충청군청에서 태권도 선수 하고 있는 국가대표 강완진입니다. SNS에서 이제 두입부유를 한다는 그런 글을 보고 나서 전부터 시구 한번 너무 해보고 싶었고 그래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이제 2007년도에 이제 처음 이제 야구장을 갔었거든요, 아버지랑. 그때부터 지금까지 좋아하게 된 것 같습니다. 2008년도 베이징 올림픽을 솔직히 아직까지도 잊을 수가 없어요. 이승엽 감독님께서 홈런을 치신 모습을 보면서 운동선수가 되고 싶다라는 꿈을 키웠었거든요. 이 시구를 통해서 이 제가 땄던 작년의 그 좋은 기운들을 선수들께 드리고 갈 수 있다면 참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 설명 해주시면 아, 아시겠네요. 직구 전문도 아시고. 아, 네. 네. 오. 지금까지 가르친 분들 중에서 제일 잘하신 분. 오. 아, 이렇게 하면 되죠. 들어가면서 생각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가면서? 네. 한번 하시면. 마시고. 기다려주셨어. 오늘 시구시라고. 네. 아, 너 많이 유지하네. 아이고, 드리고 싶은데 드릴 게 없어서. 이거 제가 마지막 게임 때 입었던 보복인데. 제 감이 쌓이네가. 아이고, 고마워요. 어우, 잘 받았고. 와, 동메달리스트. 아, 감사합니다. 진짜 잘 보관해요. 감사합니다. 와. 오늘 우리 감독 만나요? 네, 저희 매진. 긴장하지 마. 감독님, 두 분 기념사진 하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쉬고 잘 드시고, 스트라이크 던지셔가지고. 오늘 제가 우리 선수들 길을 좀 조금 들을 수 있다면 생각하겠습니다. 원래 태권도가 또 기가 똑바로 좋습니다. 나중에 또 재밌게 먹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트라이크 던지세요. 네. 감사합니다. 너무 떨려요. 오늘 시부님은 브이포인트의 첫 번째로 선정합니다. 제일 걱정은 팬분들께서 되게 또 환호도 되게 크게 주셔가지고 뭔가 긴장도 되면서 더 뭔가 잘 던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두입부 이벤트에 참여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었고요. 그리고 시구를 통해서 제 꿈을 이룬 것 같아서 정말 이 취지에 맞게끔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두산베어스 정말 끝까지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두산베어스 화이팅! 안녕하세요. 이번 두입포유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 두산베어스 팬 한형선입니다. 저는 12년 전 재생불량성 빈혈이라는 병을 앓게 되었는데 그 가운데 가장 큰 힘이 되어주었던 것이 두산베어스, 특별히 정수빈 선수의 플레이였습니다. 특별한 계기로 정수빈 선수를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정수빈 선수는 저에게 건강해지면 꼭 잠실야구장에서 시구를 하자라고 얘기해주셨고 저는 그 응원에 힘입어 건강을 되찾은 후에
현재는 대학병원 임상병리사로서 환자 치료를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22년 전 정수빈 선수와의 약속을 지킬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저희가 처음 간 때가 몇 살이었죠, 그때가? 그때가 13살... 네. 13살 때 보고... 지금 25살 됐습니다. 아니, 이렇게 말고 이렇게 이 두 손가락이, 이 손끝이 여기지, 이 실밥을 이렇게 잡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감사합니다. 와, 진짜 이거는 평생 간 것 같아요. 이거 형이 쓰던 거야. 직접 디자인 해가지고 아, 수제로 만든 아기 수제 귀여운 아 진짜? 아 너무 귀여운데? 아기 수제리 아 이거 내가 좋아하겠네 이거 껴안고 자야겠네 정말 너무 감사해가지고 아 이거 잡는 거 잡는 거? 네 어 그래 그때 보니까 잘 던졌어 그때 근데 내가 그때 그 얘기했잖아 멋지게 사인하고 찍어 다 밀려 아 멀리 멀리 마지막으로 이제 실전이다 라는 느낌 실전이다 진짜 올라왔어요 자 플레이볼 쭉 하고 여기서 한 2초 기다려 힘업 하고 긴장되고 떨렸었는데 정세균 선수가 많이 도와주시고 팬들도 많이 응원해 주셔가지고 좋게 마무리된 것 같아서 너무나 기쁘고 만족한 시기였습니다. 두산 베어스 이제 앞으로 치고 올라갈 일만 남았습니다. V7을 위해서 저희 최강 10번 타자들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두산 베어스 파이팅! 안녕하십니까. 올해로 두산 베어스 16년차 팬인 해군소의 고준혁입니다. 저도 평소에 잠실 야구장 마운드를 방문해서 공을 한번 뿌려보는 것이 제 소원이었습니다. 이렇게 Do It For You 이벤트를 통해 일반인 팬들에게도 시구의 기회를 준다고 해서 이렇게 이벤트에 참여하게 됐고 좋은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두산베어스란 물도 없는 친구이자 동반자입니다. 두산베어스가 없는 제 인생은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여러분의 플레이에 누군가는 힘든 하루여도 웃을 수 있고 편안하게 잠을 들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인지해 주시고 자부심을 가지고 플레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선수 생활할 수 있도록 언제나 임무 완수하고 열심히 나라 지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어우, 뽀뽀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사인이냐고 포지션? 아 투수. 네. 투수 포 이제. 좀 높게 들으셔도 될 것 같은데 시구 약간 메인
아, 킥이다. 아! 오. 빠른데요? 힘 빼고. 네. 살짝. 0점 왼쪽 보고. 아, 네. 스타일에 던지면 좋죠. 저도 시간대 스타일이 못 던졌습니다. 제가 대원학교 부수 학부입니다. 네, 마운드에서 최선을 다해 던지겠습니다. 부산 패스 화이팅! 곽빈. 이야. 스파이크가 아니어서 약간 미끄러졌어. 아, 박빈 선생님의 중국인 커브를. 아, 커브요? 배우고 싶습니다. 아, 배우고 싶습니다. 그럼 저는 커브를 좀 이렇게 손이 좀 큰 편이라 좀 꽉 잡습니다, 저는. 커브는 좀 꺾어가지고 직구보다 더 빠르게 앞에서. 오케이. 시구할 때 커브 던져버리시잖아요. 아, 나중에 사이냐고 했다가. 아, 사진. 배경도 조용히 재단. 와, 하나 둘 셋. 잠시만요, 제가 선물 드릴게요. 진짜요? 네. 와우. 네. 역시 차이. 되게 모자라. 감사합니다. 시고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생기셨어요. 정말 감사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화이팅! 5점 야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잠실 야구장에서 공 던지는 게 정말 평생 소원이었는데 그거 이뤄서 정말 여한이 없고요. 다행히 공 패대에 안 치고 잘 꽂아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아, 일단 그런 대단한 선수랑 캐치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영광이고, 박빈 선수에게 평소에 묻고 싶은 것도 묻고 이제 지도도 해주시니까 정말 좋았습니다. 군대에서 3km 달리기를 많이 했었는데 거기서 항상 느낀 점은 초반에 빨리 스퍼트 해도 결과는 다를 수 있고, 오히려 초반에 페이스를 찾다가 후반에 더 뛰는 게 더 성적이 좋았는데, 부산도 지금 치고 나가지 않지만 저는 언젠가 부산이 꼭 후반기에 치고 나갈 것이라 믿습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천안무적 낭낭 18세 전 여자야구 국가대표 고다원입니다. 안녕하세요. 프로야구 선수를 꿈꾸는 고1 엘리트 야구선수 고도훈입니다. 지금까지 야구하는 남매의 시구시타가 없던 걸로 아는데, 저희가 그 최초의 그 야구남매의 시구시타를 이뤄보고 싶었습니다. 올 한해 두산 베어스 선수들 모두 부상 없이 후회 없는 한 시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이기는 야구 하세요. 두산 베어스 화이팅! 없이 후회 없는 한 시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두산 베어스 선수들 올 한해
열심히 하셔서 꼭 한국 시리즈 우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산 베어스 화이팅! 안녕하세요. 최강 10번 타자 주린이 정지현입니다. 저희 집은 딸만 4명인 딸 부잣집입니다. 전 초등학교 4학년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야구 경기를 보러 포천에서 잠실까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함께 경기를 관람한 지 벌써 6년이 되었어요. 아빠의 노력 덕에 두린이로서 응원 단상에 올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치어리딩도 해보고 아빠랑 키즈타임에도 나왔답니다. 이런 많은 추억을 만들어준 아빠에게 소중한 선물을 하고 싶어서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아빠가 만들어준 추억이 아니라 이제는 제가 신청한 추억을 선물하고 싶습니다. 두산 베어스 화이팅! 살짝 미소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네. 아이 아 공이 아이 이쪽으로 가도 되니까 좀 더 이쪽을 보고 던지시면. 오시면 말을 못해요. 뭐 야구 그럴 때 이겼냐 뭐 이런 거 이런 얘기가 잘 모르겠대요. 그리고 누가 제일 누굴 제일 좋아하냐? 수빈 선배님 제일 좋아. 내가 누구냐? 네. 아. 선발이 옆에 선발. 지현이 한번 서보고 와서. 아까 알려준 대로 접고. 그거 또 안 봤어. 야구 공이 지나가고 목소리 내세요. 높이도 있고 해서 좀만 더 높게 보시고 그냥 하시면 정확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한번 해주세요. 수준이 어떠신가요? 아빠. 뭐야, 아빠 찍었는데. 아빠 좀 가까워 있을까? 아니. 저희들에게 올 수 없는 추억을 만들어주신 두산 베어스에게 감사드리고요. 저에게 이렇게 뜻깊은 추억을 만들어준 저희 딸들에게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산 베어스 화이팅! 창단 때부터 지금까지 오로지 두산만 사랑하는 이영아입니다. 딸 이유진입니다. 제가 두산을 응원하면서 직관도 자주 가는데요. 부모님하고 직관 오는 친구들 보면 너무 부러워서 아빠랑 꼭 같이 야구장에 가고 싶은데 아빠가 절대 야구장을 안 가셔가지고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잠실 야구장을 매일매일 갔습니다. 유치원 다니는 아들을 데리고 매일매일 갔는데 그 아들을 잠실 야구장에도 잊어먹었습니다. 그 다음서부터 야구장을 못 갔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벌써 커서 애가 둘이나 있습니다. 우리 두산 선수들 다치지 말고 항상 열심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두산 베어스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항상 함께하는 두산입니다. 두산 화이팅! 첫 번째 주인공 이야곱님 이유진님 그리고 아들 이한진님께서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를 마련해 주신 두산 베어스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두산 베어스 화이팅! 가족의 멋진 신고 신사와 신고입니다. 마운드에서 엉덩이 뒤치기 보여준 아버지
대표유 시고에게 된 이양호입니다. 시타 이유진입니다. 시포 이한진입니다. 생각보다 너무 멀었습니다. 아, 저는 아버지가 원래 공 잘 던지는 걸 알아가지고 평소에 잘했는데 오늘만 딱 못하면 너무 아쉽잖아요. 근데 평소대로 잘하신 것 같아서 그냥 마음이 놓였어요. 제가 유일한 야구 경험자인데 제가 저만 믿고 던지라는데 제가 못 받아서 좀 재밌게 돼버렸는데 네. 좋은 추억 만들어서 정말 기쁘고 감사합니다. 아,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네. 한 30년 만에 와봤어요. 잠실에. 근데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너무 좋았어요. 딸 고마워. 아들도. 제가 두이포유 덕분에 올해 어버이날 선물 제대로 했습니다. 노래 한 곡 하시겠어요? 아버지가 노래를 만들었는데. 사랑해요 지금도 두산되었어. 나 언제나 지금도 두산되었어. 두산 화이팅!